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명사, 그리고 수사, 그리고 조사의 용법을 보겠는데요. 먼저 대명사에서는 뭐 특별히 주의할 건 따로 없고요. 자, 일단 대명사는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가 있죠. 그래서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1인칭이 있고 2인칭, 3인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기대명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철수도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다. 그럴 때 자기는 3인칭 재기대명사, 또 중이 제머리 못 깎으랴 그럴 때 자기의를 줄여서 제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조심할 건 할아버지는 당신의 일을 즐기신다. 이때 당신은 높임, 3인칭 높임의 재기대명사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당신이 뭘 잘했다고 해? 또 뭐 당신이 이렇게 했지요. 이렇게 2인칭으로서의 당신은 그냥 일상적인 말인데 3인칭 재기대명사로 즉 할아버지 당신께서 하면은 이때는 즉 높임의 의미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지시대명사는 이제 이것 그것 저것 화자와 가까이 있는 것이 이것 그리고 청자와 가까이 있는 것이 저것 그리고 그것 그리고 우리가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떨어져 있는 건 저것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지칭 대명사로서 뭐 무엇 어느덧 부정칭은 즉 굳이 가리키지 않는 거니까 아무것 또는 아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리을본을 보세요. 리을본에 그 앞에 기역 니은 디귿에서 이게 이그 저가요. 이그 저가 대명사 이그 저가 있고 그리고 또 관용사로서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이그 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형태가 유사하다 보니까 이걸 구별하려면 관용사와 대명사를 구별하려면 즉 일부러 이그저라는 말에 것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그것, 저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으면 대명사. 반면에 이것, 저것,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관용사. 이렇게 구별하면 돼. 자, 예를 들어 이는, 그를, 저도 등은 뒤에 조사가 붙었죠? 조사가 붙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조사가 없을 때 이제 구별할 때 문제지, 조사가 있다는 얘기는 관용사 뒤에는 조사 못 붙거든. 관용사 뒤에는 절대 조사가 붙을 수 없으니까, 조사가 붙어 있다 하면은 얘는 무조건 대명사. 반면에, 이제 조사가 없을 때야. 이럴 때는 이책할 때, 이거 책, 어색하잖아. 그지? 그 사람 할 때, 그것 사람, 어색하죠? 그럴 때 관용사고, 반면에 이 이상, 할 때는 이것 이상 또는 그 가운데 할때 그것 가운데 또저 중에 할때 저것 중에 가능하죠? 이러면 대명사. 다음 여기 저기 거기가 지시대명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 조사가 오죠?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구나. 이때는 즉 대명사고 반면에 이 여기가 뒤에 용언을 꾸미고 있으면 즉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고 여기가 있었구나 하고 용언을 꾸미면 부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사에서는요, 수사는 이제 숫자를 말하는데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습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서수사에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먼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시옷받침이, 넷째 시옷받침이 들어가야 서수사입니다. 우리말에 둘째, 셋째, 이렇게 시옷이 빠지고, 넷째,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거 먼저 분명히 하셔야죠. 그죠? 물론, 첫째도 없죠. 근데 어떤 놈이 첫째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뭐, 헷갈릴 게 없고, 문제는 이제 둘째, 셋째, 넷째가 꼭 있는 것 같지만, 없어. 이런 말 없어요. 반드시 시옷받침이 들어가야 하고요. 대신 이제 조심할 건, 이 둘째의 경우에요. 둘째의 경우, 이게 열 번째 이상, 그러니까 열두 번째 이상이 될 때는요, 그럴 때는 리을이 탈락해요. 그래서 열두째, 스물두째, 이렇게 리을이 탈락합니다. 다시 한번, 열 번째 이상일 때는 리을이 탈락한다는 거, 요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리을을 써서 12개
열두째라고 하지 않고 열둘째, 스물둘째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건 대신 이제 뜻이 달라요. 열둘째, 스물둘째는 양수사야. 그러니까 열두개째 이런 뜻이죠. 즉 열두개째, 스물두개째 이런 뜻일 때는 니을 받침이 들어가고, 반면에 열두번째 이렇게 서수사로서 열두번째 하고 순서를 말하는 서수사로서 사용을 할 때는 리을이 탈락한다.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서수사로서 제1, 제2, 제3 예,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1, 제2, 제3. 자, 주의할 건 이거 자체가 즉 서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1청사라고 했을 때, 또 제1층이라고 했을 때 원칙이 뒤에 오는 말과 띄어야 되고, 반면에 이 앞에 있는 말들은 한 단어니까 띄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즉 제2회 하면은 이게 원칙이고, 원칙. 그런데 서수사의 경우는 붙이는 걸 허용하니까 제2회 이걸 허용하는 거죠. 허용. 물론 아라비아 숫자로 2를, 숫자 2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 즉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제2회 이런 식으로 제와 2를 띄어 쓰는 건 안 되겠다. 그죠? 제2는 반드시 붙여 쓰고 그 뒤에 오는 말은 붙이는 걸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거기 네모 박스 4번에 서수사에 띄어쓰기와 관련해 중요한 게 있죠. 숫자는 원래가 한 단어예요. 아무리 숫자에 그 수가 커도 한 단어인데 만 단위에서 띄었습니다. 만 단위에서. 그래서 1억 띄고, 왜냐면 만에 만은 억이니까 1억 띄고 2345만 띄고 6899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사는 즉 체언이니까 조사가 붙을 수 있고, 반면에 복수 전미사가 못 붙죠. 동생 셋들이 있다 이런 말은 없겠죠. 셋이 이미 여러 개를 말하니까. 자, 그 아래 보면 이제 수사와 다른 품사의 구별을 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 천 사람 할 때 한 천은 관형사지만 하나의, 천의 하고 이렇게 조사가 붙으면 이때 하나, 천은 즉 수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가 있고 없음에 따라 구별할 수 있고요. 또 첫째 아들, 둘째 며느리 이렇게 순수하게 순서를 나타내면 수사지만, 우리 뒤에 페이지 70쪽에서 보듯이 첫째는 공무원이고 둘째는 회사원이다, 또는 장신의 셋째, 이신의 넷째 하고 이것이 사람을 가리키면 명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말에서 날짜, 시간, 요일 등은 비록 숫자를 쓰지만 날짜, 시간, 요일 등은 즉 명사로 처리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조사를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 가장 중요한 게 이 조사인데요. 우리가 우리말에서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조사는 비록 의존 형태소고, 즉 혼자 쓸 수 없는 의존 형태소고, 그리고 문법적인 성질을 드러내는 형식 형태소야.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말에서 문법의 옳고 그름 또는 표현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둬야겠습니다. 자, 일단 조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즉 격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자, 격조사는 문장 성분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문장 성분만 표시해 줍니다. 즉 어떤 의미를 더하는 건 아니고 그것이 문장에서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서술어인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격조사의 종류에는 즉 문장 성분, 어떤 문장 성분을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주격조사,
목적어를 표시하면 목적격 조사, 보호를 표시하면 복격 조사, 그리고 서술어를 표시하면 서술격 조사, 관용어를 표시하면 관용격 조사, 부사어를 표시하면 부사격 조사, 이런 식의 명칭을 붙이겠죠? 그리고 인용을 하면 인용격 조사,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면 혹격 조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것들은 오로지 그 낱말이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철수, 그리고 빵, 그리고 먹었다. 그러면 여기 철수 뒤에 가를 쓰고 빵 뒤에 을을 쓰면 이 먹었다라는 서술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철수가 주어고 빵은 목적어고, 단지 이것만, 이게 주어요 목적어라는 것만, 즉 가나 을이 붙어있는 그 체언이 주어고 목적어라는 것만 표시하는 것이지 별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배워야 되는 이 보조사는 뭐냐면, 자, 격조사와 달리 이 자리에 철수만 빵도 먹었다. 이러면 이때 만과 도는 이것이 주어라는 것, 목적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더하죠. 즉 다른 사람은 빵을 먹지 않았는데 철수만 유독 빵도 먹었다는 거죠. 또 빵도라고 했으니까 철수가 먹은 건 다른 음식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보조사는 의미를 더해줍니다. 문장 성분과 무관하게 의미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은는이 들어가면 주어다? 아닙니다. 은는 들어간다고 주어가 되는 게 아니죠. 절대 은는은 주어를 표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의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는, 도만, 부터, 조차까지 이런 보조사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들은 문장 성분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요걸 먼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조사는 낱말과 낱말 또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와나 과와 같은, 그래서 사과와 귤, 이렇게 단어와 단어, 즉 낱말과 낱말을 묶어주면 이를 접속조사라 해요. 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격조사에서 주격조사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교재 70쪽에 보면 주격조사는 자음이 앞에 있을 땐 이를, 모음이 앞에 있을 땐 가를, 그래서 철수가 학교에 간다 할 때 가가 주격조사,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 그런데 강물하고 받침이 있으면 이를 써서 강물이 유유히 흐른다. 주격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이와 가고요. 이나 가는 낱말의 환경에 따라 앞에 모음으로 끝나느냐 받침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나 가를 결정하는 거니까 이 둘은 우리가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형태다 해서 이 관계를 이 형태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 형태. 그래서 이 형태라는 말은 서로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낱말의 형태가 다를 때 이 형태라고 하고, 주격조사 이 가는 같은 기능을 하는데 앞에 자음이 있으면 이를, 모음이 오면 가를 씁니다. 자, 그 다음 단체 명사가 오면 에서를 쓰죠. 당국에서 새 정책을 발표했다. 즉 당국이 새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하지 않고 당국이 복수의 단체 표시 명사니까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에서는 원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사격조사죠. 그 옆에 보듯이 아이가 마당에서 논다 할 때 에서는 부사격 조사예요. 그러면 이 에서가 붙은 말이 주격 조사인지 부사격 조사인지 뭐가 결정해요? 서술어가 결정하지. 서술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즉 발표했다라는 것을 당국이 했기 때문에 당국에서의 에서는 주격 조사고, 반면에 논다라는 건 아이가 노니까 아이 가 할 때 가가 주격 조사고 마당에서의 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되죠.
그리고 둘이 셋이와 같은 이런 인수 표시어 뒤에는 서가 주격 조사라고 하고 높임에는 이제 깨서를 쓰죠. 아버지께서 오셨다 하고 깨서를 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건 이 높임의 깨서는 옵션. 그러니까 쓰면 좋은데 만약에 이 자리에 아버지가 오셨다 해도 맞습니다. 우리가 높임의 즉 초점은 서술어의 시를 썼는가, 높임말을 썼는가, 이게 관건이고 주격조사 이 가를 깨서라고 꼭 써야 된다는 필수 조건은 아니고 다만 깨서를 쓰면 더 좋다. 반면에 이 가를 써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목적격조사는 을과 룰이 있고요. 그리고 복격조사도 이제 이와 가가 있는데 그러면 주격조사의 대표적인 게 이와 가라고 했는데 이 복격조사도 이 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별하느냐. 보호를 표시해주는 이 가, 복격조사는 반드시 바로 뒤에 되다나 혹은 아니다가 오게 돼요.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 요 두 개만. 되다나 아니다 바로 앞에 오는 이 가는,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오는 이 가는 복격조사, 보호를 표시합니다. 다음에 우리말의 관용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용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고, 이 의가 붙어서 뒤에 말을 꾸며주는데, 이게 의미상 소유를 말할 때가 가장 보편적이고요. 또 이게 의미상 뒤에 말과의 주격, 또 뒤에 말과 목적격, 또 뒤에 말과 동격의 관계를 갖기도 한다. 요건 이제 중의적 표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자, 혹격조사는 누구누구야, 뭐뭐여 하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서술격조사라는 게 있죠. 자, 요게 이제 2단인데 이 서술격조사 2단은 다른 조사와는 달리 얘는 체언 뒤에 붙어서 즉 명사 뒤에 붙어서 서술어를 만드니까 서술어를 만드니까 마치 용언처럼 얘는 이다, 이고, 이니, 이어 하고 활용을 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서술격조사 2단은 이다, 이고, 이니, 이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부사격조사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부사격조사를 즉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뒤에 로가 오든지 즉 로로 출발하는 말 로, 로서, 로써 또는 에, 에게, 에서 주로 이 에나 로 그리고 부터 즉 부터 즉 여기서 아니죠. 부터는 빼고 보다 뭐뭐 보다 그래서 비교문을 나타내는 보다 또는 로, 로서, 로써 또 에, 에게, 에서 즉 이렇게 에나 로로 출발하거나 또는 보다 좀 전에 부터라고 제가 잘못 말했는데 부터조차까지는 보조사야. 보조사고 즉 보다, 뭐뭐 보다 부사격조사죠. 그래서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논다 에서 즉 장소를 또 오늘도 회사에 나가니 할 때 애는 지향점을 또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원인을.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이제 여기서 확인할 건 이렇게 부사격 조사에 어떤 조사가 와야 할지를 결정하는 건 즉 그 뒤에 서술어가 어떤 조사를 원하는가, 그죠? 예를 들어 가다가 오면 어디 어디로 가다, 어디 어디에 가다 다 쓸 수 있죠. 반면에 주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야? 누구누구에게 주다. 이렇게 또 참여하다 하면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즉 부사격 조사를 어떤 곳으로 정하는가 하는 건 서술어에 어떤 용언이 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게와 에를 쓸 때 그리고 로서와 로서를 쓸 때 요건 이제 또 구별을 해야겠는데 예를 들어 어디 어디에 던지다냐 누구누구에게 던지다냐 즉 에는 사물 뒤에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정명사 그 71쪽 맨 아래에 즉 에는 무정명사 뒤에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정명사는
사물이나 식물을 말합니다. 반면에 유정명사는 애계죠. 유정명사는 사람이나 동물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꽃에게 물을 준 게 아니라 꽃에 물을 준 거죠. 꽃에 물을 주었다. 반면에 강아지에 먹이를 준 게 아니라 강아지에게 먹이를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즉 무정명사가 올 때는 에, 유정명사가 올 때는 에게를 쓰고요. 또 로서와 로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로서는 자격을 말하죠. 자격을. 근데 로서는 수단을. 로서는 수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이마를 때렸다. 즉 수단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돌로 써하고 써를 넣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수단으로서 로서를 쓸 때는 거의 실제로는 써 안 써요. 그죠? 그냥 로로만. 돌로 이마를 때렸다. 그런데 그는 회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회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했다. 자, 이러면 그는 회장으로서 참석했다. 이러면 그가 참석했는데, 그지? 참석했는데 어디에 했는가? 회의에. 그런데 어떤 자격으로? 회장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자격을 말하니까 로서를 써서 즉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부사격조사들은 서술어의 관계에서 주의를 하고, 자, 접속조사는 대체로 와나 과가 있는데요. 이 접속조사의 경우에는 이것이 단어와 단어를 이었는지, 문장을 이었는지, 이걸 또 주의해야 돼. 72쪽 표면, 72쪽. 철수와 영수는 우등생이다. 할 때 이 접속조사 와는 철수가 우등생이라는 문장과 영수가 우등생이라는 문장이 만난 문장과 문장을 접속한 경우죠. 반면에 철수와 영수는 운동장에서 만났다. 이러면은 이때는 철수와 영수라는 단어와 단어가 만난 거지 철수는 운동장에서 만났다. 이런 문장은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구어체에서는 접속조사로 벼루하고 붓하고 할 때 하고 또 밥에다 떡에다 마음껏 먹었다 에다 또 책이며 공책이며 하고 이며 같은 말들도 접속조사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접속조사에서 조심할 건 우리말의 와, 과가 접속조사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 와, 과가 부사격조사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자, 사과와 귤 이렇게 와 뒤에 같은 체언이 오면 얘는 죽었다 깨나도 접속조사예요. 그런데 철수와 함께 독서실에 갔다. 철수와 함께 이렇게 접속조사 와나 과 다음에 같은 체언이 오지 않고 다른 품사가 오면 다른 낱말이 오면 그럴 때 와는 접속조사가 아니라 뭐라 한다? 부사격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지? 즉 앞에 체언이 뒤에 체언이 뭐야? 접속조사. 앞에 체언인데 뒤에는 체언이 아닌 다른 낱말이 오면 이는 부사격조사다. 자, 이제 조사에서 끝으로 보조사예요. 자, 아까 말했지만 보조사는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이는 문장 성문과는 무관하게 문장의 어떤 자리에나 올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은, 는, 도, 만, 부터,
조차까지 마저 능커녕 이런 말들이 조사입니다. 그래서 보조사, 이런 보조사들은 의미를 더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거야. 철수만 했을 때 이 만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냥 철수가 밥을 먹었다와 달리 철수만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인가? 이건요, 우리가 굳이 설명하려 들면은 애매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의 언어 감각으로는 충분히 구별을 하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철수가 영희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 그런데 영희야, 너를 좋아해. 이러면 이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다. 단지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이 너다 라는 것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철수가 너만 좋아해, 영희에게 너만 좋아해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거죠. 즉 너만, 나는 다른 사람은 좋아하는 걸 모르겠는데 너만 좋아한다 이 말이지. 근데 철수가 떨려서 영희한테 너도 좋아해 이래버렸어. 이러면 어때? 영희가 뭐 그래? 하고 즉 시큰둥하겠지. 왜? 이때 도라는 보조사는 철수가 좋아하는 사람이 즉 영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죠. 그래서 너도 좋아해, 너만 좋아해, 너를 좋아해, 더 심한 경우는 뭐야? 너마저 좋아해? 이러면 영희가 뺨 때릴 거야. 그지? 영희, 철수야, 영희야, 너마저 좋아해? 그죠? 즉, 마저를 쓰게 되면 이때는 영 의미가 영희를 불쾌하게 하겠죠? 그래서 어떤 보조사를 썼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단지 목적격 조사와는 달리 보조사는 의미를 더하고 그 더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 즉 언어 감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자꾸만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대조, 역시, 단독 이렇게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언어 감각으로 이걸 구별해서 쓸 수만 있으면 돼요. 예문 볼까? 국어는 재미있지만 수학은 재미없다. 이렇게 는과 은은 국어나 수학이 문장 성분이 무엇인가는 절대 말해주지 않고 단지 대조를 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국어와 수학이 문장 성분 중에 무엇인가라는 건 서술화의 관계로 즉 판단을 해야 되고 여기서 국어가 재미있는 거고 수학이 재미없는 거니까 이렇게 격조서로 바꿔보면 국어 수학이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격조사는 체언 뒤에만 써요. 그리고 생략할 수 있고 그러지만 보조사는 생략할 수도 없을 뿐더러 봐봐 여기서 영희야 너 좋아해 이래도 상관없잖아. 그런데 너만 좋아해 할 때 이 만을 빼고 말을 하게 되면 의미가 더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격조사는 생략 가능하지만 보조사는 생략할 수 없고 또 이 격조사는 체언 뒤에만 온단 말이야. 체언 뒤에만. 그러나 보조사는 어떤 문장 성분 뒤에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영희가 예쁘기는 하지 하고 눈을 붙이는데 예쁘다라는 형용사 뒤에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너도 합격했더라. 이러면 어때? 합격한 사람이 너 말고도 또 있다는 얘기죠. 또 그것은 말도 아니다. 이때 도는 역시라는 의미를 가져. 그럼 봐봐. 여기서 너도 합격했더라의 너는 문장 성분이 뭐냐? 도를 보고는 알 수 없지. 내가 합격했다는 뜻이니까 너는 주어지만 그것은 말도 아니다 할 때 말은 도를 보고는 알 수 없고 아니다의 관계에서 그것은 말이 아니다 이런 의미니까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은 뭐야? 보호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나만 그걸 몰랐구나. 또 이것뿐이다 할 때 뿐. 또 쌈짓돈까지 뺏어가다니 식량마저 떨어졌다. 제 이름조차 조차. 또 서울부터 평양까지 부터.
사람마다 할 때마다, 또 노력이야말로, 그리고 머머는 커녕, 반기기는 커녕, 우승은 커니와 하고 는커녕 커니와 등도 모두 보조사예요. 그리고 이제 문장 맨 끝에 오는 보조사, 종결보조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봄이 왔다마는 하고 이렇게 용언이 오잖아요. 용언이 오면 많은 하고 보조사를 쓸 수 있고, 또 이건 줄여서 많이라고 써도 되죠. 그래서 뭐뭐 많은이라는 보조사는 용언 뒤에 온다는 거, 그리고 뭐뭐 많은 그 뭐뭐 많은의 준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뭐뭐 많은, 뭐뭐 많은 있지만, 만약에 만과 은을 함께 써서 뭐뭐 많은 하고 함께 쓸 때는 체언이 와야죠. 너 많은 하고 체언이 와야죠. 그럴 때는 만, 은을 함께 쓸 수 있지만, 용언 뒤에서는 만과 은이 함께 오지 않고 뭐뭐 많은 또는 뭐뭐만 이라고 표기한다. 자, 그려라는 이제 보조사. 자, 그려라는 보조사는 또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 구려라는 종결어미하고, 구려라는 종결어미하고 구별을 해야죠. 그래서 그려는 보조사니까 특히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먼저 갑니다 그려 하고 이렇게 앞에 완전한 문장이 와요. 먼저 갑니다 그려, 즉 완전한 문장이 온다면 구려는 그래요 먼저 그럼 가구려, 즉 구려는 어간이 오죠. 왜냐면 구려는 종결음이니까 앞에 어간이 오게 돼 있고, 그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보조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앞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또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니다 구려 하면 되는데 안 되지. 또 가 그려 하면 되는데 안 되지. 즉 어간 뒤에는 구려, 종결음이를, 그리고 문장 뒤에는 그려. 따라서 봄이 왔네 문장 끝났잖아. 그러니까 그려를 써서 봄이 왔네 그려. 반면에 구려를 쓴다면 어떻게 할까? 봄이 왔구려.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입으로 봄이 왔구려. 자, 그리고 보조사 요와, 요라는 보조사와 또 오라는 종결어미가 있죠. 요라는 보조사와 오라는 종결어미가 있어. 자, 요도 보조사니까 앞에 뭐가 와? 문장이 와. 문장. 그래서 이 요는 빠지면 그냥 일반적 문장이고, 요를 넣었으면 높임이 되는 거지. 높임. 반면에 종결음이 오는, 이게 여기서 문장이 끝난다는 얘기니까 종결음이 오는 앞에 뭐가 와요? 어간이 오게 돼 있죠. 따라서 봄이 왔어 문장 끝났잖아. 그러면 요를 써서 왔어요 높임이 되는 거죠.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 어서 오세, 문장 끝났으니까 뭘 써요? 어서 오세요. 그러나 어서 오십시, 어서 오십시, 문장 안 끝났으면 뭘 써요? 오. 그래서 어서 오십시 오 하고 문장을 끝내고 어서 오세요 하고, 즉 높임의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73쪽에 방금 얘기했던 주의할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 몇 가지 더 하죠. 먼저 체언 뒤에는 많은, 종결어미는 많은, 구려와 그려 얘기했고, 오와 요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오와 이오의 구별은, 이건 간단해. 뭐뭐 이오는 연결어미, 연결어미, 뭐뭐 이오는 종결어미. 그래서 문장 중간에는 연결어미 이오를 쓰는 것이고, 연결어미 이오를 쓰는 것이고, 문장 끝에는 종결어미 이오를 쓴다.
자, 그리고 던과 든을 구별해야 되는데, 든은 선택, 즉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든은 선택이고, 반면에 던은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썩 잘하던데 더, 그리고 지난 겨울은 춥더라 더. 거기 지난 겨울 붙였어요. 지난 겨울 한 단어로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지난 겨울 한 단어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붙였어야 됩니다. 지난 겨울은 대단히 춥더라 더를. 그리고 사랑하던 사람, 과거의 것이니까. 또 인자하시던 어머님. 그러나 선택의 경우에는 등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뭐 조사의 성격, 그리고 조사 결합의 제약,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사의 성격은 뭐 살짝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 뒤에 이제 조사 결합의 제약에서 이게 이제 체언, 명사와 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이 격조사고, 반면에 보조사는 그 외의 품사하고도 만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특정한 명사하고만 결합하는 조사들, 74쪽에 보면 불굴이라는 낱말은 불굴의 정신, 의가, 또 미중유의 전란, 의가, 그리고 고무적이다, 즉 고무적으로, 이 고무적이라는 낱말에는 이다, 으로가, 그리고 마찬가지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다, 의, 이런 조사가 특별히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74쪽에 맨 끝에 보면은 구별해서 써야 될 조사에서 뭐뭐라야와 뭐뭐레야, 즉 너라야하고 꼭 필요를 말할 때, 그리고 봉급이래야, 이때 레야는 어미예요. 그러니까 라야는 앞에 체언이 오고 레야는 어간이 오고, 그리고 로서로서 얘기했고, 자, 뭐뭐무로 할 때는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고, 미음으로 하면은 도구, 수단을 말한다. 그렇죠? 그리고 뭐뭐함에 하고 어간 뒤에 매는 이유를 말하지만, 명사 뒤에 함에 할 때는 즉 조사로서 즉 체언이 또는 체언의 형태를 가진 것이 앞에 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조사에 대해서 이거 살펴봤고, 적어도 교재에 들어있는 예문만큼은 철저히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요, 관용사와 부사, 관용사, 부사, 즉 주요한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복습하고 그리고 다음 또 강의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